올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무대로의 포문을 열면서 열매를 맺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황이 지속된 국내 산업 속에서 지난해 제약과 바이오 분야도 난항을 겪었는데 올해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기다리는 신약들과 더불어서 체외 진단기기와 같은 의료기기 산업에서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약 바이오 업계는 분식 회계 논란과 테마 감리 착수 등 난항을 겪으며 실적 면에서도 밝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대규모 기술 수출 소식을 전하며 업계는 올해 전망이 지난해보다 밝을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은 연구개발 시간이 단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단으로 꼽힙니다. 후기 임상 단계에 접어들어 실적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거나 출시가 임박한 신약과 기술 수출 등 연구개발 부분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제약회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가지고 해외 신약, 개발한 신약을 해외에 지금 이제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게 몇 건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되면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업계는 또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 연착륙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과 GC녹십자, 대웅제약 등 국내 대형사는 올해 FDA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약과 바이오에 비해 다소 약세로 평가받던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도 글로벌 무대에서 샛별과 같은 역할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료기기 업계가 대부분 글로벌 기업의 단순 카피 제품으로 해왔던 거를 혁신기기로 연구개발하고 또 거기에다가 R&D 투자 비용을 높여가지고 제약이 이제 이렇게 잭팟을 가끔씩 터뜨리는 것처럼 의료기기가 가지 않을까. 암 면역치료에 대한 국내 기술력과 체외 진단을 비롯한 의료기기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꽃을 피우게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경현입니다.